finding your way. Heal me. 자, 시편 6편으로 영어권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만들었어요. 시편 6편이거든요. 자, 이게 시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시편 6편 다윗의 시인데 요거를 이제 고쳐 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표제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자, 현악 여덟째 줄. 요게 이제 시민이시라는 건데요. 요게 시모나 8이잖아요. 시민이 여덟 번째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덟 번째 거 가져왔나 이러면 이제 시민이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가져오나 봐. 이 현이 여덟 개지요. 아, 그래서 여기에 우리 보면은 여기 우리 번역에 보면은 여기 어떤 번역 8현금 이렇게 나오죠. 8현금. 네, 8현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다윗이 이 시를 가지고 뭘 했다고? 노래를 불렀다. 예, 노래를. 예. 자, 우리도 지금도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었을까요? 예, 이 사랑하다가 실망당한 사람들한테 예. 이제 위로한다고. 사랑이 다 그런 거야. 이제 이때 분위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 죄에 대한 그런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안 풀어주니까 어떻게 또 죄를 짓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죄의 고통에서 풀어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일종의 그런 정신과 의사적인 처방이 아니었냐. 자, 그래서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여기서 아까 이제 고치소서 이 말이 나오네요. 고치소서 요 말이 아까 내가 요런 말입니다. 리파아니 나를 고치소서. 이제 리파 라파죠. 여호와 라파인데 여기 이제 동사의 전미사 밖에 나를 고치소서. 리파아니 리파에니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자, 이제 이렇게 제 히브리어 원어를 들어보면 이게 뭐 운율이 있긴 한데 저는 들으면서 이게 노래가 될까 이제 싶은데 그 당시는 그게 노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이 모내기 할 때 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노래도 아닌데 잘 불러요. 억수로 또 가사도 길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다윗이 그 근원적인 이제 그 죄를 갖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망을 듣는다, 진노를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지금 아마 하면서 쓰는 시잖아요. 그런데 예. 끝까지 읽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좌우간 이게 이제 노래니까 이 노래 부르면서 뭐 사실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그냥 실험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그냥 냉수 한 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냉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쩌다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마시니까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하니까요. 네, 이제 요 사절도 나오네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입니까? 서울에서 감사 못하니까 살아있는 중에 살아있는 중에 사망 중이죠. 사망 중에 서울에서 감사 못한다. 죽었으면 못하니까 살아있는 동안 뭘 할 거? 나를 사랑으로 구원해라.
아, 그래서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그 당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겠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네. 7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 여기서 뭐해서 네. 울음소리. 이게 다윗이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그러면서 사람 사실은 우는 걸 우리가 숨길 수가 있는데 이 우는 걸 어떻게 해요? 밖으로 드러내 버린 거예요. 네. 다 들으라고. 아, 내가 네. 울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울고 살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다윗이 가진 그 고통들은 다 모든 평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 다윗이 자식 때문에 힘들고 배반당하고 했던 건 모든 부모들이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자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시비 떠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예, 자 원수라는 이야기 오헤브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뭐 대적자, 나를 반대하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어떻게 해요? 예, 팔 현금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노래를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어요. 나를 고쳐서, 예, 나를 고쳐달라고. 예. 자, 주님, 우리도 노래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나도 내 자신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고치소서. 자, 다윗이 그 당시 백성들한테 가르쳐준 노래였습니다.